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수요일 저녁 7시 26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토요일 날, 그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내가 그 요즘 예전에는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요즘은 사진을 안 찍어요. 비디오만 전문으로 합니다. 그래서 비디오 촬영을 이제 하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녹화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녹화를 했고 또 오늘도 녹화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승열이 이 가난한 자의 목소리라는 그 채널을 들어와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승열이 저놈이 뭐 미쳤나? 정신 이상자인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더 흥미가 진진하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뭐 재미를 느끼실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고, 더욱 좋고, 안 눌러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뭐 애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한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탈북민은 유튜브 방송에서 일을 했습니다. 북한은 다섯 집 중에 한 집은 반드시 감시자다, 이런 얘기를 탈북민이 했어요. 근데 그게 북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북한보다도 이 감시가 더 감시 체제가 심할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내가 경험한 그 얘기들을, 이건 진짜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해서 내가 뭘 여러분들한테 얻어낼 게 있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실제 내가 겪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해서 뭐뭘 얻어낼 게 있겠다고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정신병자로 보든 어떻게 보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인데, 나는 내가 겪은 팩트를 얘기할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는 걸 알아주시고 내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시라는 게 말이죠, 대한민국은 북한보다도 감시가 더 심합니다.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내가 탈북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겪은 얘기들을, 어저께는 내가 뭐라고 했나요? 내가 창녕촌에 가서 이제 하룻밤을 자면서 그몸 파는 여자들아, 몸 파는 여자한테 했던 대화를, 그 다음날 공장에 출근하니까 내 바로 옆에 사람이 토시 하나 틀리질 않고 그대로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아주 까무라칠 듯이 놀랐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렇게 감시 체계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겪은 얘기들을 쭉 팩트를, 이건 내가 직접 겪은 얘기입니다. 내가 어제 참 얘기에 열을 올리니까 또 가래가 나옵니다. 얘기에 열중하면 또 이렇게 꼭 가래가 나와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내가 민통선 안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민통선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객지에 나와서 처음 내가 거주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서울 구의동에서 거주를 했어요. 강변역 다음에 이제 구의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의역에서 거주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구의역에 사는 친구가 아직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구의역에 거주하면서 가깝게 지내고 이제 같이 직장에도 다니고 하던 친구가 아직도 구의역에서 살아요. 근데 그래서 한 작년인가 그 구의역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반갑겠어요. 내가 처음 그 민통선 안에서 객지에 나와가지고 처음 사는 동네가 그 구의동이니까, 거기서 그 구의동에 살면서 알았던 친구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또 세월이 그만큼 또 많이 흘렀고. 근데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 술잔을 기울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보고 묻는 거예요. 처음 묻는 얘기가 뭐냐면, 너 어디서 사니? 요 구의동, 요 내가 사는 요 근방에서 사니? 그래요? 아니, 나는 저 경기도 수원 근방에서 산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거 참 이상하네. 아니, 왜 이상하다는 거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나는 이승열이를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승열이를 만나고 늘 만나고 사는 것처럼 이승열에 관한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야 너 뭐 귀신이 실렸냐? 너 어디 뭐 진짜 박수로 나가려고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뭐 신이 들린 거냐? 어떻게 내 얘기를 듣는다는 거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사는 집 주변에 자기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 친구들이 이승열에 관한 소식을 매일 보고하듯이 전해준답니다. 이승열이라는 사람이 아 요즘엔 이렇게 살고 있다. 아 이승열이라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뭐 독신을 살고 어떻게 이렇게 사생활 시시콜콜한 사생활을 다 그 친구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 그럼 이승열이라는 친구가 그 전에 그 알았던 이승열이라는 친구가 아직도 구의동에서 사는 모양이라고 구의동에서 사는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이 동네에서 살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저 수원 근방에서 사느냐. 야 이거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는 겁니다. 아니 수원 근방에서 사는 사람이 아주 매일같이 이승열이를 부대끼고 이승열이를 보고 이런 것처럼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그거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에요. 아, 그 친구가 어떻게 뭐 박수로 나가려고 그런 뭐 조짐이 있는 친구인가 참 웃깁디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야 이게 참 감시망이 이렇게 촘촘하구나. 감시 네트워크가 이렇게 촘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원 부근에서 살아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시콜콜한 사생활이 그대로 그 예전에 살았던 구의동에 살고 있는 그 친구한테 보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네트워크가 감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를 또 하겠어요. 내가 그 구의동에서 처음에 이제 그 민통선 안에서 이제 객지로 나와가지고 구의동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구의동에서 살다가 또 이사를 해가지고 여러 군데 돌아다녔어요. 뭐 그때만 해도 내가 제대로 직업을 못 찾고 이렇게 방황 비슷하게 할 때니까 그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수원에 온 겁니다. 수원이 서울보다는 이제 방세도 싸다. 경기도 오라서. 그래서 뭐 없는 사람은 서울서 사는 것보다 경기도에 일단 경기도로 내려가면 지방이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방값도 싸고 서민들 생활하기에는 오히려 경기도가 좋다. 아 이런 판단을 하여서 이제 경기도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기도 수원에 와가지고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고무 공장을 다녔는데 그 고무 공장이 어떤 걸 만드는 데냐면은 키보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뭐 자세한 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뭐 그 공장이 아직도 영업을 할 테고 그래서 뭐 그 공장에 관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 고무를 만드는 곳인데 그 고무가 어디에 들어간 고무냐? 이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고무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삼성에다 납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협력 업체죠. 그래서 이제 거대한 그 삼성전자 단지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단지가 있는 그 부근에서 내가 살았던 겁니다. 이제 수원에 내려서 살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사무실에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흥신하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뭐 개인적인 뭐 프라이버시도 있고 남의 개인정보를 뭐 샅샅이 그 얘기한다는 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어떤 김씨는 뭐 워낙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은 게 김씨 아니에요. 그 뭐 김 부장이라고 해둡시다.
근데 이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 뭐, 사무실에 뭐 계장인인지 이렇게 애당초 생산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애당초 사무실 요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사무실 사무직 요원으로 채용해서 돼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사장 처제하고 눈이 맞았어요. 사장 처제도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사장 처제하고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아니, 사장 처제하고 결혼했으니까 땡 잡은 거죠.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공장에서는 사장이라면 참, 응? 로얄 패밀리인데, 로얄 패밀리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사장 처제하고 결혼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승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과장, 부장 막 다는, 직함을 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시겠어서 내가 잠깐 그 정치권의 얘기를 하겠는데, 박정희가 5.16 혁명을 일구고 나서, 그, 전역할 때까지, 마음대로 별을 달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별을 집어달지. 또 전두환이도 그래요. 전두환이도 1.1.1.1.1.2 사태가 성공하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별을 달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별이 뭐 셋이든 넷이든 자기 마음대로 갖다 척척 붙이면 되는 겁니다. 누가 태클 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이 사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처음엔 뭐 기장인지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과장 부장을 막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엔 뭐 부사장인지 그렇게까지 했었거든요. 뭐큰 업체는 아니에요. 큰 업체는 아니고 중소기업인데 아무리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공장에서 사장이라 하면 참 최고의 그 경영자인데 사장의 가족이 되는데 그건 로얄 패밀리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이 사장은 이 겉으로만 돌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권으로 말하면 외교적인 역할만 했다 그죠? 사장은 이 매일 외부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외부적인 일만 하고 내부적인 일은 그 사람이 다 전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사장 동서가 된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직접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공장 직원들이 일요일 날 어디 가서 무슨 걸 하는지, 무슨 노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공장 직원이 일요일 날 쉬는 날 어디, 자기 공장 직원들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그걸 왜 체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때 노조, 결성이 한창 그 붐이 이를 때라, 혹시라도 이놈들이 일요일 날 어디 모여서 노조 결성을 하려는 음모라도 꾸미지 않겠는가. 이래서 아마 그 직원들 동태를 다 체크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 공장 직원들 일요일 날 어느 누구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다. 아, 그 사람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접 일일이 다 공장 직원들을 쫓아다니면서 감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다 보고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스파이식으로 보고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시를 했다는 얘기죠. 공장 직원들이 일요일 날 어떻게 개인 생활하는지 그것까지 다 체크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총무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장 그 동서가 됐다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또 감시 체계가 기막혔던 게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 삼성에는 무노조 경영이라고 유명했었잖아요. 예, 네, 무노조 경영. 근데 우리나라 그 현대자동차는 얼마나 노조가 강성노조입니까? 정말 악랄합니다. 악랄하게 임금 투쟁하고 악랄하게 투쟁합니다. 근데 삼성은 여태까지 노조가 없는 대기업으로 정평이 났었어요. 근데 이재용이가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뭐라고 했나요? 이제 삼성도 노조를 허용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삼성도 이제 노조가 생겼으리라고 봐요. 내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근데 삼성이 왜 무노조 경영을 했는 줄 아십니까? 일 개개인의 사생활을 다 감시하고 체크했던 겁니다. 생산직까지 수많은 그 생산직원들을, 그럼 생산직원이 한 명도 한두 명도 아니고 삼성전자의 보통 생산직이 2만 명, 3만 명 되는데 그럼 2만 명, 3만 명을 어떻게 다 감시를 하냐?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생산라인에 가면 조장이 있고 반장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조장이면 한 조에 한 조면은 보통 민원이 몇 명이 되겠어요? 한 7명, 10명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7명, 10명을 왜 감시를 못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산 직원들이 일요일 날 누가 어디 가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걸 다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장, 반장 이런 사람들이 다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체크하고 있다가 누가 진짜 노조를 꾸밀려는 음모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당장 그게 이제 순서를 밟아서 이 임원 내지는 회장까지 올라갑니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가 결성되기 전에 싹을 잘라버린다고요. 그래서 노조가 없는 무노조 경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 삼성전자 부근에 고무공장 다닌다고 했었잖아요. 내가 고무공장 다닐 때도요, 그 삼성전자 앞에 가보면 매일 사람들이 나가서 매일 사람들이 나와서 비닐 음악 같은 것도 치고, 삼성전자 정문 앞에서. 그러게 1인 시위 하는 사람도 있었고, 프린트에다가 인쇄물을 프린트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나눠줍니다. 삼성전자 정문을 지나간 사람마다 나눠주는데, 그걸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노조 경영을, 노조를 설치하려다가 잘려버렸다. 우리는 반드시 복귀돼야 된다. 직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이 응원의 사인을 받겠다 해가지고 서명도 받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노조를 결정하려다가 잘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노조 경영이란 신화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게 감시가 촘촘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노조 경영이란 걸 실현했던 겁니다. 감시가 촘촘하죠. 그 뭐 조장, 계장, 반장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요 생산 라인 요소 요소에 스파이들을 숨겨놓는 겁니다. 스파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파이니까 같은 생산 직원이니까 서로 믿거라 하고 한 얘기가 밟아서 계단을 밟아서 임원까지 올라가고 경영진까지 올라가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소 요소에 스파이를 심어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감시가 촘촘했다. 그래서 삼성이 무노조 경영이라는 신화를 이룰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키스를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나는 사무실에서 편히 뺀뺀 놀리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재산이 많아서 맨날 희낙 나가고 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깨끗하게 이렇게 두루마기를 입고 얘기하니까 저놈이 뭐 돈 꽤나 많은 놈인가?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공장에 나가서 일할 때는 진짜 피가 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은 겨울에는 독감이 잘 걸립니다. 내가 그게 왜냐면은 겨울엔 춥잖아요. 추우니까 옷을 잔뜩 껴입습니다. 옷을 잔뜩 껴입은 상태에서 공장에 출근해서 많이 육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한겨울에도 땀이 납니다.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에도 땀이 나요. 아니, 내가 거짓말 아닙니다. 옷을 잔뜩 껴입은 상태에서 굉장히 과격하게 몸을 움직여보시오. 땀이 나는 거예요, 겨울에도.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서 옷을 잔뜩 껴입었다가
몸을 과격하게 움직이니까 또 땀이 나고, 그러면 옷을 벗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땀이 났다가 들어갔다가, 땀이 났다가 들어갔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어떻겠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감기나 독감 이런 게 잘 걸립니다. 그래서 나는 해마다 그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요.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를 내가 어디 가서 맞았었냐면은, 수원에 가면은 건강관리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건강관리협회에 가서 절대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금정역 있는 데 가면 지센병원이라고 써요. 지센병원이 이 규모가 크거든요. 대학병원급이라서 굉장히 이 병원이 큰 병원입니다. 거기 가서 예방주사를 맞아요. 그래서 내가 예방주사 맞는 병원을 바꿔버린 그 이유를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해마다 수원에 있는 건강관리협회에 가서 맞았거든요. 근데 건강관리협회에 가면은 굉장히 예방접종을 하러 그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줄이요. 줄이 너무나 길게 줄이, 줄 서서 한 시간씩 기다려야 차례가 오는 겁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근데 이 줄 쓴다는 게 왜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줄을 서서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면은 바로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서부터 감시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바로 내 뒤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새치기는 아닌데, 내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옆으로 삐져나와가지고 내 옆에서 자꾸 쭈뼛하면서 나한테 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숙면부재 사람인데, 오래 알고 있던 구면인 사람처럼 자꾸 찝쩍거리고 말을 걸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 얼굴도 이렇게 봤다가, 내 얼굴도 옆 얼굴을 이렇게 봤다가,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내 앞, 그렇다고 해서 새치기 하는 건 내 앞자리를 뺏는 건 아닌데 내 옆을 맴돌아요. 그러는 겁니다. 그냥 줄 서서 그냥 있으면 되는데, 자기 그 뒤에 그를 이탈해가지고 내 앞자리를 뺏는 건 아닌데 내 옆에 와서 자꾸 이렇게 쭈뼛대면서 말이라도 한번 걸어볼까 해서 쭈뼛대고 그래요. 그 기분이 찝찝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관리협회 가서 독감 예방주사를 안 맞습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 맞는 곳을 내가 바꿔버린 거예요. 지센병원은 그런 게 없어요. 지센병원에 예약으로 가잖아요. 바로 맞습니다. 줄 서서 뒤에 놈이 와서 쭈뼛 하고 있는 게 없어요. 내 얘기를 보니까 아시겠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시가 심한 나라인가를 아실 것입니다. 다섯 집에 한 집은 감시하는 집이다. 북한만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한민국은 감시가 없다 하지만 오히려 대한민국은 감시의 네트워크가 더 촘촘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 사진을 안 찍는다고 했잖아요. 비디오를 찍습니다. 사진은 내가 전혀 안 찍어요. 근데 한때는 내가 그 철없던 시절에 사진 찍는 게 취미가 되나서 맨날 일요일 날은 동호회에 들어가서 사진 찍느냐고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또 사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진협회라는 데가 어떤 그 협회 정관에 어떤 게 있냐면은 사진 옆에 그 지부가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지부가 있는데 정관이 어떻게 됐냐면은 서울의 주민등록이 서울에 그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서울에 가입하고 안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안산 지부에 가입하게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서울에 가서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가서 가입을 하려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죠. 그런데 뭐 연고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민등록을 옮기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안산의 주민등록이 그 당시 내가 안산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안산 지부에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내가 다 때려쳤어요. 그런데 아주 그 뭐 사진 협회니 뭐니 다 때려쳤는데 다 때려치고 지금 사진을 전혀 안 찍어요. 그런데 그때 지부장이란 사람이 그 사협 입회보건소에 뭐라고 들어갔냐면 어떤 난이 있느냐면은 직장명을 쓰라는 난이 있어요. 근무하는 직장명을 자세하게 써라 이런 난이 있습니다. 입회할 당시 입회원서 양식에 그런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무하는 직장 아무개 땡땡땡땡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근무하는 직장이래야 뭐 공장이죠. 그 후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지부장이란 사람이 내가 공장에서 어떠한 태도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다 일일이 보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감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그 보고를 받느냐. 그것도 네트워크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새끼 뭐 정신 도는 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가를 감시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정원 아시잖아요.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의 정식 직원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면 국정원의 정식 직원은 몇 명 안 되는데 어떻게 수많은 첩보가 국정원으로 흘러 들어갈까요? 그게 웬 줄 아십니까? 프락치라는 거대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프락치. 여러분들 그 프락치라는 거 아시잖아요. 프락치는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외곽을 커다란 외곽을 형성하는 조직입니다. 조직이라면 좀 웃기지만 하여튼 외곽 체제를 형성하는 거대한 그 군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락치들에 의해서 정보가 수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에 흘러 들어가는 것이지 사실 국정원 정식 직원은 몇 명 안 됩니다. 몇 사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인데 누가 국정원 프락치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프락치란 게 뭐 일정하게 뭐 국정원 직원이라는 어떤 뭐 직원 명부에 등록된 것도 아니고 국정원에서 어떤 봉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누가 진짜 프락치 노릇하는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프락치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협도 그런 식이에요. 이 사협 회원이란 건 몇 명 안 됩니다. 사협에 그 입회하는 규정이 좀 까다로워요. 그건 뭐 자세한 건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나는 이미 사협을 그만뒀고 여러분들도 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지고 있던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인데 사협에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사협에 들어가 봐야 그게 좋은 그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사협이라는 데 들어가지 마십시오. 나는 사협을 탈퇴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 사협에는 입회 규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협 회원은 몇 명 안 돼요. 지금 현재 내가 뭐 안산 지부를 그만둔 지가 오래돼가지고 내가 안산 지부를 그만둔 지가 뭐 한 30년이 넘었거든요. 3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안산 지부 회원이 한 뭐 50명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죠. 몇 사람 안 되죠. 실제 회원은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프락치라고 하는 거대한 군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 같이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도 프락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락치라는 건 내가 얘기했잖아요. 프락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국정원의 프락치라는 건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사협의 불확실이라는 건 뭐겠어요? 사협회원이 아니다고요. 사협회원이 아닌 일반 공장생산직원이다고요. 그런 일반 공장생산직원이 불확실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점심 먹으러 우리 그 공장 식당에 들어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잖아요. 줄을 서서 기다리면 나는 그 상시 점심을 늦게 먹으러 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줄 서기 싫어서. 이 줄을 서면 꼭 내 뒤에 있는 놈이 그렇게 내 귀에다 대고 떠들던가, 안산 지부에서 생긴 일을 피서하게 떠버리던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건강관리협회에서 그렇게 내 바로 뒤에 서 있는 놈이 옆에 와서 괜히 내 옆 얼굴이도 이렇게 쳐다보고, 말을 커튼 말때 이러면서 이죽거린다고. 꼭 그럽니다. 근무하는 공장에서 꼭 그래요. 내 바로 뒤에 줄을 서서, 배식을 기다리는 놈이 꼭 옆에 튀어나와가지고, 내 얼굴도 이렇게 살피고, 말을 커튼 말듯 하면서 꼭 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싫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밥 먹으러 내가 늦게 갑니다. 줄 서기 싫어서. 그런 경우를 당하기 싫어서. 그래서 그 지부장이 어떻게 내 사생활을 그렇게 다 알고 있느냐. 그 지부장이요. 내가 안산 지부 회원으로 있을 때 그 지부장이 나의 사생활을 시시골골 다 체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그까지 취미단체, 내 사협이라는 게 취미단체인데, 취미단체 지부장이 그까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뭐 출세했다고도 볼 수가 없고. 그까지 뭐라는 겁니까? 그게 뭐 국가의 녹을 먹는 어떤 단체장도 아니고 별 볼일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사생활을 다 캐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그 공장에서 어떤 태도로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공장에서 사진작가라고 자랑하고 다니는가? 아니면 묵묵히 일만 하고 있는가? 근데 들려오는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승열이가 사진작가라고 돌아다니면서 뭐 뻐기거나 어깨가 으쓱해서 뭐 어깨에다 힘주고 뻐기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열이는 남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로구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지부장이라는 사람은 그 공장의 생리를 모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내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지부장이라는 사람은 아마 그 장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장사를 하면서 이제 지부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의 이 생리를 모르는 겁니다. 공장의 속성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공장이. 내가 다니는 공장은 사진과는 전혀 관계없는 공장이거든요. 우리 공장에서 사진을 인쇄하는 공장이라든지, 이러면은 사협과 무슨 관계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공장은 그 전혀 사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사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사진작가다 어쩌다 일도 안 하고, 뻐기고만 돌아다니면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눈총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잘려버리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사람이 생산직으로 들어갔으면은, 생산직이 뭡니까? 일하는 게 생산직이잖아요. 생산직으로 들어갔으면 자기 본분에 맞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은 열심히 안 하고 내가 사진작가다 맨날 목에 힘만 주고 큰 소리 치고 하면 공장에서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공장의 생리를 전혀 모르고 그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장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안 해본 사람이니까, 장사나 하는 사람이니까 공장의 생리를 모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하여튼 내가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그만둔 이유는 내가 여러 가지 이유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미 뭐 사역과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내가 누누이 얘기지만 나는 뭐 사진도 지금 찍지 않아요. 비디오만 찍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고. 근데 그래서 이번 주제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감시적인 네트워크가 대단합니다. 북한보다도 더 감시가 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리를 해봅시다. 내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리라 믿어요. 처음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죠? 내가 처음에 객지에 나와서 구이동에서 살았는데, 구이동에서 살 때 친했던 친구가 내가 이사해서 경기도 수원 부근에서 사는데도 계속 나에 대한 사생활을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래서 나를 만나니까 넌 어디서 사니? 너 이 근방에서 사니? 아니 나 저기 수원 부근에서 사는데. 아, 그거 이상하다. 아주 요 옆에서 사는 것처럼 얘기가 보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수원에서 고무공장 다닐 때 그 고무공장의 총무부장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우리 직원들이 일요일 날 어디 가서 무슨 걸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시를 한다는 얘기죠. 감시를 해서 자기가 다 알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감시하는 그 직원들이 있다. 자기한테 보고를 하는 직원들이 있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무노조 경영을 했던 삼성전자의 얘기를 했잖아요. 삼성 생산 라인에 곳곳에 스파이들이 심겨져 있다. 그래가지고 노조 결정을 하려는 음모를 사전에 싹을 잘라버린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안산지부에 들어갔었는데, 사협 안산지부에 들어갔었는데, 안산지부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공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모두 다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거 보세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감시체계가 촘촘합니까? 북한은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은. 그래서 내가, 몸파는 창부하고 섹스를 하면서, 예를 들면, 몸파는 창부하고 섹스를 하면서,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하면, 그 다음날 있지? 그 다음날, 야, 죽인다, 죽인다, 이러면서 이 섹스를 하면은, 그 다음날 내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이고 좋다, 아이 죽인다 죽인다 그대로 울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 말이죠,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방송이지만 특별히 북한을 탈북해서 온 탈북민들이 이 방송을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렇게 감시체계가 촘촘하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냥 대한민국이 좋은 거는, 북한보다 좋은 거는 언론의 자유는 있습니다. 북한에는 김정은이 비판하면 당장 붙잡아가잖아요. 당장 붙잡아다가 총살시키잖아요. 대한민국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 이제 여러 정당이 있고 이 정치적인 자유가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언론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내가 뭐 어느 당을 나는 지원한다든지 자유자재로 말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점은 북한보다 월등합니다. 그러나 감시를 한다는 거는 북한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대한민국 체제의 감시 체제라는 건요, 굉장히 굉장합니다. 곳곳에서 다 감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공장에 들어가면 공장에서 감시라고, 공장에서 뭐 관리자가 감시라고, 또 사회 나오면, 아 그랬더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바로 내 뒤에서 줄 서 있는 놈이 또 나를 감시하고, 응?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리고 사라지기 바랍니다. 북한보다 더해요, 이 감시체계가. 내 말을, 여러분들 내 말을 그렇게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편안히 주무시고, 내가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그 녹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평일 날은 녹화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내가 녹화를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녹화를 해서 올립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